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 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골프장 장성 전정을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녀석인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떻게 오늘 첫날인데요. 약한 150줄을 전정하게 되는데 장성들이 약한 8m에서 15m짜리 150줄을 전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정 방법이나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고가 약 한 15m 정도 되고요. 근경은 50점, 우측에 있는 나무는 50점이고 좌측에 있는 나무는 45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정을 할 때, 장성을 전정할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우선 수간부의 머리를 정리를 한 후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부들이 올라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깊이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직업이라 이렇게 골프장에 의뢰가 들어오면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전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이제 순서가 전정 순서가 머리부터 내려오면서 머리를 잡은 후에 나무 수형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계단 방식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수간 폭을 넓혀가게 되겠죠. 위에서부터 그래서 계단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단을 연상하시면 수형의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수폭을 점점 넓혀 내려오죠. 그다음에 불필요한 가지들, 아주 심하게 교차한 가지라든가 이런 가지들을 정리하면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고가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죠. 저희들이 이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위험하긴 하지만 또 나름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한 후에 보시면 좀 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밑에 거의 이제 내려오고 있죠. 작업이 거의 완료, 오행쪽 거의 완료 단계고요. 우측 나무는 지금 측지가 주간에 비해서 주간보다 더 굵게 거의 뭐 똑같이 나갔네요. 지금 저 오른쪽에 왼쪽 가지를 보시면 이게 자연목이라 좀 수형이 자연 그대로 만들어진 나무들이라서 지금 뭐 주간이 불분명할 정도로 굵기가 오히려 측지가 더 굵습니다. 그래서 저 녀석을 이제 머리부터 다시 내려오면서 우측 거를 한 정리한 후에 좌측에 그 측지를 다시 수형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요런 그 장성 같은 경우에는 균형 감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미를 어떻게 잡느냐, 스카이라인과 균형미가 잡혀야 전체적으로 나무 모양이 보기 좋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하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이상은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